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시장 큰 폭으로 흔들림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1.84% 하락, 나스닥 0.13% 하락, 반도체 지수도 0.31% 하락이고요. 자, 독일이 4.37%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3%대 하락인데요. 닥터K 인버스 모든 종목 다 청산하고 어저께 인버스 들어갔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위험 고지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보수적으로 하시고 닥터K는 인버스 매수한다. 인버스 매수한다는 것은 지수 하방에 베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우존스 어저께 핫 이슈는요. JP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 HSBC,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유수 은행들이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그런 자금들 유통을 시켰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은행주들 크게 흔들렸고요. 코로나 확산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한 2주간 정도는 봉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봉쇄 조치가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빨리 출시를 해서 그것을 조금 마무리 지어 가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입니까? 대법관 사망 이후에 대법관 선임 관계 때문에 민주당과 또 잡음이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경기 부양책 타협도 에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닥터K가 미국 주식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다 해서 오늘 첫 번째 방송 올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애플이 3%대 상승, 그리고 넷플릭스가 3.84% 상승, 테슬라는 0.99% 하락, 자, AMD가 4% 상승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양호한 편이고요. 자, 니콜라가 대표가 사임을 했습니다. 자, 트럭을 그냥 밀어서 내리막길에 굴렸다. 이 부분이 사기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나이도 젊던데 사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20% 가까운 하락. 그리고 존슨 앤 존슨 등 제약 바이오 쪽도 약세. 엑스모빌, 쉐브론과 같은 원유 관련 정유주들도 약세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현재 1600원도 깼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안 좋은 면도 있다 이겁니다. 좋은 면은 우리가 뭐 부채도 많고요. 외화 부채 말이죠.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데요. 반대,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출주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든지 적당해야 좋은 것인데요.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우가 2%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0.13% 상승은 추가 하락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장중에는 큰 폭으로 더 빠졌었거든요. 자, 3.7%까지 빠졌었습니다. 1.8 상가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어당겼어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5%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끌어당겨서 보합인근까지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몇이었죠? 지금 현재 플러스 가봐야 추가 하락에 대한 현재 우려는 잠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오일도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골드도 60일이 깨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도 60일이 깨졌죠. 나스닥도 60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큰 변화 있다 그랬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좀 사줍니다만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정도에 많이 치중된 매수세고요. 기관은 사주지 않습니다. 코스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잘 사주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만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진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전 상황이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반등하고 하니까 너무 겁없이 달라드는데요.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20일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국 시장 60일 막 이탈하고 독일, 유럽 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한다고요? 야, 준비가 아직 한참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잘 올라온 건 뭔데? 라고 저보고 이야기한다면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줍니까?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여기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 상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웬만하면 끌어당길 텐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주면서 위로 좀 가긴 갔습니다만 흔들리는 폭이 커요. 외국인이 선물 안 사주고 현물 같이 동시 매도하면요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어저께 제가 0.4% 정도에서 매도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후 4% 더 빠졌습니다. 4.5% 빠졌고요. 지금 현재 1.4% 더 빠집니다. 닥터K가 셀트리온의 전망 잘 안 틀리거든요. 야, 니 저번에 너 샀다며? 손절했습니다. 3% 손절했어요.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량 축소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전일 다 던졌습니다. 주식 전부 다 던졌어요. 자, 하이닉스 85,000원 간다 그랬는데요. 85,000원 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시장 상황 봐서 조금씩 던지시기를,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도 1%대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챙겨보자면요.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 자, 코스피 0.67% 하락 출발, 코스닥 0.6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G라든지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핀테크, 언택트, 2차전지 하락폭이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LG화학이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일 깨질 때 닥터케는 이날 던졌거든요. 이날 던졌고요.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날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그냥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도 좋지 않는데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간 상황을 보면서 메모해 가면서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코스닥 인버스는 빠져서 시작하네.
자, 코스피 인버스. 자, 코스피 0.05% 하락. 코스닥 0.08% 상승입니다. 와우.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장난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주식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원권입니다, 자원권. 야, 뭐야? 기관 회복 매수?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대세는 그럴 수 없어요, 대세는. 자,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우석이, 적당히 던져. 적당히 던지세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도 5일선 이탈하는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렸어요. 20일, 60일 인근까지 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와우, SDI는 올라간다. 와, 그죠? 자, 2차전지가 빨갛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어저께 그냥 차익 실현해버렸고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소나기를 피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부르게. 닥터K의 인버스 타이밍 완전 퍼펙트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많이 추가해서 그렇지. 매수 포인트, 인버스 포인트 퍼펙트입니다. 자, 코스피 선물 1160개 외국인 매도하면서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좀 반등은 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 출발이고요. 자, 2차 전지가 일단 강세입니다. 배터리 데이 기대감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수소차. 그리고
그린 뉴딜 약세입니다. 자, 그런데 성창 오토텍을 제가 거래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게 강해요. 그죠? 다음에 1순위입니다. 다음에 1순위.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하네요. 나머지는 그만 합니다. 자, 원격 진료 쪽에 강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더 밀려요. 더 밀립니다. 코스닥 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비중 적절히 잘 조절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깨는 순간 확 쏟아질지도 몰라요. 어디? 여기 저점 무너지는 순간 확 쏟아집니다. 20일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몇백억 굴리는 트레이더다. 아, 주식 안 사요. 안 삽니다. 선물 매도 때리고 풋옵션 사고 하겠습니다. 뭐다? 하락방향 배팅. 하락방향으로 인버스 배팅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고는 선물 옵션 하긴 힘드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샀다 팔았다 수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미코젠 일단 상승하네요. 47,000원 깨지면 챙기세요. 47,000원 깨지면 셀트리온 120일까지 일단 왔습니다. 좀 남았습니다만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관에 보면 계속 매도 나와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은 나옵니다. 아마 120일 깨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안 좋습니다. 밑으로 더 쳐져요.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외국계 수급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게 좀 그나마 세계 중에 나아요. 신풍제약이 자사주 2천억 규모 던졌다 그러던데 꼭대기 이런데 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올라간 건 좋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올라갈 때 따라갔다면요 흔들릴 때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시장 엉망이고 그죠? 막 흔들리는데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주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이거든요. 코스닥 밀려요. 0.76 밀립니다. 코스피 0.26 밀리고요. 코스닥 물론 이거 선물입니다만 보합이 뭐야? 웃겨요. 자, 일단은 메이저가 잘 안 사줍니다. 그죠? 기관은 사고 싶은 생각 거의 없어요. 기관은 이 보세요. 전부 매도 아닙니까? 기관은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펀드 환매도 있겠죠. 전부 다 개인이 다 해요. 요즘에는. 그죠? 뭐 거기서 자업자득이지. 몇 개 봤자 엉뚱한 데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환매 거부나 하건. 그죠? 이거 뭐 그러니까 누가 펀드 하고 싶어 합니까? 요즘처럼 또 뭐 인공지능 뭐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게다가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팹니다. 기관 외국인들. 근데 사주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개인이.
이제 신용 담보대출이라든지 증권사에서 수도하겠다 이런 증권사들 많죠. 한도가 다 됐으니. 그러면 돈 없어요, 이제. 이때까지는 신용으로 막구 막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니, 물타기 물타기 해야 잘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크게 안 빠지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인버스 들고 있다고 폭락하길 바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락을 하면 손실 보지 않습니까?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인버스 들어간 겁니다.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죠? 과감하게 제 의견 한번 던지겠습니다. 주식시장 초강세장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초강세장 끝났다고요. 끝났습니다. 그죠? 이거 봐요. 유럽도 막한 방에 4%짜리 두들겨 맞고 이러는데 다시 대박 간다고요. 노입니다. 노. 노예요. 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전의 상황에는 워낙 잘 올라왔으니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적당히 살아남고 돈 벌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진검 승부 구간이다. 한 보름 이전부터, 그죠? 한한달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제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박살납니다.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야. 1.36% 하락합니다. 던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던져야 됩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일단 피해야 돼. 지수 무너지는 거 이번에 장난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난 아닐 거다 이야기했다고. 잘안 틀려요, 그런 게. 왜? 제가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트레이더. 주식도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맞춰야 됩니다만, 선물은 이거 맞추려면 힘들어요. 가는 척 하다 죽이죠. 제가 욕심 버리고 다 던졌어요. 그죠? 주식 산거다 던졌다니까 끝장난다고. 인버스 여기 사면 된다 그랬잖아. 아침 방송에서, 그죠? 찔끔 올라간다 다닥 밀리죠? 인버스. 30% 샀고요. 인버스 제가 20% 샀습니다.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다고요. 밑에 있다고요. 닥터K 실전 대회 4위 입상자입니다. 선물. 해외 선물. 우리나라 선물하고 잽도 안 되는 해외 선물. 어저께도 가볍게 들어가서 챙겼습니다. 대회하고 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한 이틀 했는데 돈 1,000만 원 벌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틀. 그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그럼 눈치 빠른 분들, 앞전에 얼마 벌었는지 대충 알 테고, 한 달, 보름 만에, 그죠? 그 정도 벌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욕심을 더 부립니까? 상현아. 장중 내내 같이 할수 없으니 참 애로가 많은데 난 어저께 던졌거든. 이거 좀 들고 가봐.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야. 두 가지 선택. 본인이 발 빠른 매매가 되면 던지고 뭐딴거 사고 이렇게 나중에 하면 되는데 본인은 이제 주식한 지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 정도는 적당히 들고 가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반등 나오면 적당히 청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좀 빠지는 거 각오해야 돼요. 좀 빠지는 거. 제 전략은 시장 하락하니까 주식 다 던졌다가 제 전략이고, 두 가지 선택입니다. 던지고 손실 축소하고 그냥 주식 당분간 안 하는 거 하나. 그렇게 하기엔 좀 그런 거 같으면 조금 처질 것까지 기다렸다가 돈 조금 더 남은 거 있죠? 20일 인근에서 조금 추가. 그리고 반등 나오면 단가 적당하니 맞춰지거든요. 그때 탈출. 아, 코스피 코스닥 밀립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오늘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기관의 우위는 제법 사 담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십시오. 내가 두 가지 선택 이야기했습니다. 팔고 당분간 주식 안 하든, 그거 싫으면 적당히 들고 가다가 20일 인근까지 만약에 밀릴 때 다시 반등 조짐 나오면 그때 다시 남아있는 돈으로 추가. 그러면 반등 적당히 나옵니다. 그때 탈출. 셀트리온 더 밀리네요. 야. 잠깐 빨간불 들어오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셀트리온 다 차치하고 어저께 줄이십시오. 이야기만 들었어도 한4.5% 세이브 되는 겁니다. 제가 0.3인가 던지는 게 좋다.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지나가서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어,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손이 치릿치릿한다. 자, 외국인 선물 1600개 매도 나왔습니다. 야, 근데 매수가, 기관 외국인 매수가 잡혀요. 와, 황당하네. 케이스님은 현금 99%라면서요. 케이스님은 어저께 아침에는 현금 99%라 했지 않습니까? 줄인 게 맞죠? 뭐 KMW요? 저 손절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3% 밀릴 때 그냥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죠? 다안 두드려 맞잖아요. 다안 두드려 맞습니다. 그칼 같은 매도가 살려주는 겁니다. 그칼 같은 매도가. 우리 팀원들이 한 2, 3일 동안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인버스 샀다가 그다음 날 바로 던졌거든요. 인버스 샀다가 여기서 바로 던져 버립니다. 올라갔죠? 주식을 여기 샀거든요. 아침에도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샀어요. 깨지는 거 보고 바로 다 던졌습니다. 깨지는 거 보고 여기서 인버스 들어가고 다 던지고 인버스로 그냥 갈아탔어요. 인버스 성공 아닙니까? 그죠? 인버스 성공이에요. 그냥 들고 있고, 아, 어저께 샀는데, 오늘 샀는데 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요, 두드려 맞는다고요. 추세가 딱 무너지면, 아,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던지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아요. 그래야. 이거 오늘 코스닥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지금. 선물 2,400개 던집니다. 20분밖에 안 됐어요. 만개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만개.
선물 포지션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방송을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요. 올라오는 거 한번 차곡차곡 챙겨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돈도 안 받잖아요. 그죠? 차곡차곡 들어보시라니까요. 힌트가 엄청 될 겁니다. 힌트가. 조심해라고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힘다 떨어졌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안 두드려 맞았어요. 한3%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손절 짧게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 없습니다. 손절 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절한다는 거는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잘못됐구나. 어떻게 100%다 맞아요. 그죠? 틀릴 때도 있는데, 그 틀릴 때 작게 두드려 맞고요. 먹을 때 제대로 잘 먹어내면, 그리고 그 먹을 때 확률이 깨질 확률보다 높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실패입니다. 실패. 먹을 때 찔끔 먹고 깨질 때 와장창 깨지고 맨날 허구한 날 깨지면 당연하죠. 먹을 수가 없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권통령님. 아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10% 플러스 나고 있다는데 지금 5% 플러스도 안 되잖아. 왜 토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진심이란 거 인정할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 플러스 났을 때좀 챙기지. 그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5% 토해냅니까? 챙겼다가 밑에서 받아놓으면 된다니까, 나중에? 그거 자신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 뭐할말 없어요. 그죠? 장기 투자라 해도 빠질 게 뻔히 보이면 좀 줄였다가 다시 그 물량보다 좀더 채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안 던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장기 투자라고 절대로 던지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옆에서 코치해 준 사람 필요합니다.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상승장 잘갈 때야 혼자서도 할수 있을지 싶어도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확연하게 차이 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후원자 가입 그리고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도 가능합니다. 참, 슈퍼챗 얻기로도 유명하네.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봐요. 30% 수익 넘었는데, 이제 4% 수익이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암만 중장기라도. 셀트리온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4% 남았죠. 마이너스 갑니다.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닌데 마이너스 간다고요. 더못 던져요. 더못 던져. 아, 내가 플러스 30% 났었는데 마이너스 5% 때려 죽여도 안 던져 하면 올라와 주면 다행인데 비실비실비실 하면 계속 돈만 묶여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저는 경험 안 해본 거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제 방송 모니터 해보니까요. 목소리가 좀 거칠고, 그죠? 터프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석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하이닉스 던져요. 던져. 85,000원 왔다 했습니다. 85,000원 간다 딱 그랬습니다. 85,000원 딱 찍었어.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쟁. 내 목숨 다음으로 어쩌면 목숨만큼 소중한 돈 가지고 한 전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하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실실 웃어가면서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쟤는 왜 저래 광분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 돈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같이 하시는 팀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야지 하는데 안 돼요. 잘 실렁실렁이 안 됩니다. 이거 20일이 깨졌어요. 20일이 깨졌습니다. 앞전 상황하고 좀 다를 겁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해요. 선물 2500개 매도 나옵니다. 앞전하고 좀 다를 겁니다. 자, 셀트리온 때문에 제 방송 들은 분 많으니까 뼈 아픈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빠지고 있는데 짜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끼는 마음이다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판닫고 저한테 이득되는 거 1도 없어요. 내지는 저 주식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들고 왔던 사람이 그죠? 아직 본전 안 됐습니다. 여기 36만 7만원 여기 물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우스가 왜 이래. 여기 1년 2년 3년 다 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중장기 투자입니까? 그게 무슨 중장기 투자예요. 무너지고 하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꼭대기 사들어간 것부터 잘못됐고요. 그죠? 오를 만큼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지옥을 맛봤지 않습니까? 13만원 갔어. 13만원 3분의 1 토막 났지 않습니까? 이거 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예전에 회원 중 20억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멘붕 오는 겁니다. 멘붕. 그죠? 근데 저 36만원 저런때 집 팔아가 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더군요. 그죠? 지금도 지파라가 살아가겠네. 아휴, 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줄여야 된다고. 누구 말이 더 맞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리던데 공매도 애들이 그죠? 물려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별로 안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셀트리온은 요 120일 중요합니다. 27만원 여기 지켜야 됩니다. 반등 강하게 나와야 돼요.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와장창하죠? 와, 큰일 납니다. 120일 지켜야 됩니다.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셀트리온 좀 줄여야 된다고
우리 회원 중에 한명 있었습니다. 말 절대 안 들어. 그죠? 지금도 안 던졌을 거 아닙니까? 제가 러프하게 봐도 10% 이상 손실이거든요. 그럼 또 마음 고생 억수로 힘들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0% 더 깨졌을 것 같아. 단가가 좀 높았거든요. 자, 응원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선물로 뭐 봐도 되고 그냥 지수로 보면 됩니다. 그죠? 선물 지수로 말하면 헷갈리니까 60일까지 열렸어요, 지금. 2280까지 열렸고요. 코스닥은요, 820 초반까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스트레이트로 무너지느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크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무너지고도 다음에 이렇게 빨리 반등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의 강세가 무너졌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잘안갈것 같아요. 이번은 좀 다를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좀 다를 거다고요. 강하게 밀리면 밀릴수록 안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 확 줄여야 돼요. 선물을, 여러분들, 선물의 메커니즘 내지는 선물을 모르고서 여러분들이 인버스 하죠? 잘 못해요. 왜? 그냥 주식하고 똑같이 ETF 아닙니까? 그냥 사면 되니까 마구잡이로 사거든요? 마구잡이로 사는데 하루에도 심지어는 선물 트레이더들은 오버나잇을 잘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버나잇이라 하면 자기 포지션 들고 넘어가는 거 말하는 거죠? 아, 마우스. 미치겠네. 그죠? 왜? 밤중에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야간 선물도 없기 때문에 오버나잇도 안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사서 쭉 들고 간다고요? 사서 지금 몇억 물렸다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인버스. 왜?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그냥 쭉 올라오니까 빠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으면 잽싸게 인정해버려야 되는데 주식하고 비슷하겠지 싶어서 그냥 들고 가면요. 끝까지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선물은. 그리고 손 들고 나오죠. 그때 딱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좀 시원찮네요. 배터리 교체했는데도 왜 시원찮지 요새? 마우스 패드에 뭐가 많이 묻었는가 봅니다. 코스피 1% 하락입니다. 코스닥 1.56% 하락입니다. 하이닉스 수익 났으면 됐고. 누나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인버스 들어갔니? 괜찮아? 이야기해봐. 우석이 이야기 한번 해봐. 누나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인버스 들어갔는지. 야야야 우석아. 하이닉스 던지고 인벌스 누나가 그랬어 혹시? 던져야 됩니다. 하이닉스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익실현 하십시오. 어저께 차익실현 하라 그랬습니다. 8만 5천 왔으니까 2천은 안 토해내잖아. 연습으로. 아주 바람직한 자세네. 까불고 달라드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죠? 미국 선물 상승폭 축소합니다. 상승폭 축소에 만약에 마이너스 딱 돌아서죠? 마이너스 만약에 딱 돌아서죠? 지수 더 박살 납니다.
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요, 하루에 손절 3번, 4번도 해요. 하루 손절. 잦은 매매 아닌가? 잦은 매매 아니에요. 잦은 매매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요, 그냥 여기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여기 인버스 때렸거든요. 빠졌어요. 여기 추가합니다.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 다음날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와, 이거 아닌 것 같아. 돌았을 것 같아. 기관 외국인, 외국인 특히 현선물 다 샀거든요. 여기 올라가기 전에 청산, 약수익 마무리했고요. 올라옵니다. 그러면, 선물의 매수압 같은 의미로 주식을 샀어요. 여기. 그죠? 여기, 여기. 근데, 여기가 딱 무너지잖아요. 여기 휘청할 때 인버스 들어갈 수 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해서는 무너지잖아요. 바로 주식 다 던져야 됩니다. 그죠? 선물로 따지면 매수 포인트 잡은 거, 매수 포지션 잡은 거다 던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딱 무너지면요, 매도, 매도. 그리고 쭉 빠지는 겁니다. 여기 올라오죠? 추가 매도입니다, 여기. 그죠? 우리는 하진 않았지만, 30%씩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봤자다, 이거지. 밀리거든요. 기본입니다, 기본. 추세가 밑으로 꼬꾸라지고 나면요, 돌아 세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아 세우다가, 이렇게, 마우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 세우는 것 같아서, 그죠?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무너지면요, 그거를 철회를 해야 됩니다. 아, 무너지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근데 끝까지 들어가면요,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빨리 딱 끊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들고 있죠?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래서 손절 서너 번도 나와요, 하루에. 하락장 팁은 인버스 매수하면 되죠. 인버스. 주식 최소화하고 인버스 사면 됩니다. 인버스. 하락장 팁.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요,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공감대가 더 높습니다. 왜? 그냥 지어낸 내용 아니면 소설 쓰는 거 아니라는 것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맞지, 맞지, 맞지가 딱 나올 겁니다. 망하는 게 거기에서 망하거든요. 웬만큼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요, 알아요. 아, 이거 돌아섰던 거 알아요. 이렇게. 야, 이거 돌아섰는데, 이거 매도 포지션 들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끝장나는데,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끝장나는데, 던져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하면서 들고 있습니다. 그냥 못 던지고. 그러면 박살 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아휴. 속으로 XX 하면서 그냥, 아유, 실패하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고 못 끊고 있으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박살나요, 박살나. 인버스 주식처럼 할수 있어요. 증권사, 내지는 HDS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ETF 거래, 신청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다할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굳이 안 해요. 지수 상승 방향인데, 그건 주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주식은 뭐 하루에도 10%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하락 방향으로는 ETF는 인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선물 장난 아니게 때립니다. 4,500개 때리고 있어요. 야, 오늘 만 개 사람 나오겠네요. 만 개. 선물 4,600개 때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5시간 반 남았습니다. 야, 호중아,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니? 형이, 넌 내 방송 많이 들었으니까, 형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나면 포지션 바뀔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 돌았었습니다, 외국인. 마이너스. 그런 거는 경험,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 안 되면 잘 몰라요.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를.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20년 넘게. 그럼 처음부터 성공했을 것 같아요. 길바닥에 난자봤다니까.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 길바닥에 난자가 눈물 질질 흘리고 가산 다 날려봤다니까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거예요. 마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겁 없이 달라드는 사람들한테 일침을 놓겠습니다. 겁 없이 달라들면요. 처음엔 내가 그럴까? 난 절대 안 그래. 이래 생각 되죠? 저 현금 서비스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왜? 돈 꽉인데 현금 서비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참, 말을 못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시원 갔습니다. 고시원. 집에 하도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집 다 날라갔어요. 그죠? 양쪽 집안에 엄청 피해 입혔습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집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들한테 엄청 피해 입혔어요. 혼자 망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옆에 엄청 피해 입히고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러면 인버스 5,900원에 물려있다. 코스피 인버스 이거요? 2X? 꽃버스? 쉽게 예단하기 힘들지만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2100. 그죠? 단기간에야 오겠습니까만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건 예측 한번 해볼게요.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 인버스 들고 갑니다. 주식 안 사요. 자, 그리고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 남았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제 방송 들어온 분은 맨날 들어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신 덕택에 금요일 날 상장 받으러 갑니다. 아, 마우스. 죄송합니다. 아. 자,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마우스 패드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카메라 안 켜고 하고 있었네.
마이크 켜져 있었네. 오늘 방송이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할게 없어요. 그냥 인버스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기침 스피커. 제가 방송 마이크 아까 끄고 있었어요. 그죠? 이거 교체한다고. 이거 마우스 교체한다고요. 오늘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설명할게요. 이렇게 배터리 문제였네. 아유, 진짜. 그죠? 배터리 문제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가 20일이 무너졌어요. 닥터케이가 가장 강조하는 선 중에 하나가 20일이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면 여기 때문에 지금, 그죠? 겁을 안 내고 있어요. 뭔가면 확 빠졌는데, 들어올리면서 다시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빠지면 무슨 생각 할까요? 야, 이번에도 뭐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걸 외국인들이 이용 안할것 같아요. 심리 상태 다 이용합니다. 그죠? 지금 선물 몇개 던지고 있습니까? 봅시다. 선물 4,800개 던지고 있거든요. 더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 개구리 중탕이다 이거죠. 서서히 지금 방향 턴한다 이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좀 던지고 싶어도 선물하고 옵션하고 포지션이 상방향 돼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던지고 싶어도 지금 어쨌든 끌고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끌고 왔어. 그것도 안 틀렸어. 일단 그러면 그 이후에 후폭풍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지수 올라간 거 이거 올라가 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자동차, 그죠? 그리고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강세였지. 기존의 주도주들은 시원찮아요. 언택트, 그죠? 2차 전지, 다 시원찮고, 그린 뉴딜이라든지 수소차 이런 게 들썩들썩 하면서 왔는데요. 자,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선물이 포지션이 이제 새롭게 판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다. 하나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도 달라요. 미국이 60일 무너졌지 않습니까? 반등해도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해내야 됩니다. 지금 똑같죠? 여기 20일 무너졌습니다. 20일. 그럼 그 다음날 아리 윗꼬리 달면서 도치 달면서 땡겨 올리면서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마 쉽게 못 올라탈 것이다가 제 예상입니다. 요렇게 반등할 때 여기 위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신고가 넘긴 상당히 시간도 필요하고 힘들 거예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왜? 지금 9월 20일 아닙니까?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3억을 직계 좀비 속이 가진 비중 합해서라 그러던데요? 맞죠? 제가 틀렸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대충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2억 갖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1억 갖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한 주만 더 사면 바로 대주주 돼버립니다. 야, 이런 게 어딨어요. 주식상에서, 야, 나 오늘 한주 산다. 그럽니까? 가계가 별개인데 누가 일일이 다 이야기합니까? 와, 이게 엄청난 일단 하나의 안 좋은 악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 흔들린다. 그리고 환율도 급격하게 빠진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 때문에 이번에 실적 좋기는 텄어요. 그죠? 실적에 악영향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실적에 비해서 예전에는 환차익을 봤다면 이번에는 환차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안 좋은 실적에 안 좋은 영향 미칩니다. 그런 우려들이 슬슬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용도 많이 규제합니다. 돈이 이제 점점점 옥죄에 적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미국 시장 안 좋다고는 미리 전제했고 외국인 선물도 포지션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반등할 때 세게 반등 못하고 여기 60일인 것까지 크게 밀렸다가 바로 푹 깨면 그냥 박살나는 거고요. 60일에서 한번 지지날 거예요. 빠지더라도. 미국처럼. 그때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20일인 것까지. 한 번에 아니더라도. 크게 안 밀리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기존에 왔던 것처럼. 그죠? 근데 기존처럼 안 되지 싶어요. 안 되지. 그러면 인버스를 여기까지 2100 정도까지 가야 6000원 인근으로 가야 본인이 본전이 올 텐데 지금 현재 추세가 뭐 적당히 이제 깨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걸릴 겁니다. 도우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 5,400계약 던져. 선물 5,400계약 던집니다. 근데 사고 있지, 선물. 개인이. 먼저 매도 때려놓은 거, 걷어들이는 거다? 아니네. 아니네. 그죠? 거의 매수입니다. 외국 개인 선물 지금 물타는 중일 겁니다. 그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선물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안 쉬워요. 손딱 틀어야 됩니다.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아유 반등 못하는가 보다 하고 딱 매도 들어가야 돼. 매도. 그 선물 매도가 풋옵션하고 같고 인버스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죠? 돌아서기 힘들어요. 매수 언제 해야 된다? 여기, 딱 예를 딱 보여줘요. 이날이 예를 딱 보여줍니다. 하락하다가 이평선 뭉치고 돌려내잖아요. 단기 이평선들 정배열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닥터킹 여기서 매수하거든요. 종목. 물타기 같은 거안 합니다. 물타기 같은 거안 해요, 선물. 불타기 합니다, 불타기. 방향 맞다. 사고, 사고, 사고. 그래야 30% 만들어 버립니다. 좀 다르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 저번엔 인버스 4땅인데 9% 바로 날라붙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팀원들. 와, 소름 돋는다고.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4인다. 10분도 안 돼. 빵! 9% 날라갔습니다. 그죠?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야, 지금 돌아설 때 됐는데? 와,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시원찮은데? 그런 감각이 온다니까요. 근데 준비는 안 하고 그 감만 가지려면 안 되겠죠. 시총 상위 중에 뻘건 거 거의 없습니다.
2차전지만 약간 뻘겋고요. 제가 방송에 딱 깨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식 전부 매도, 인버스 매수. 그죠? 그런 말 못해요. 그랬다가 시장 대박 올라가면 완전 개쪽이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안 올려놨을 겁니다, 아마. 방송에 TV 나온 사람들도, 그죠? 뭐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CJ니 가네, 결국. 자, 아무래도 뭐 코로나 더 확산될 것 같으니까, 그죠? 2차 전지하고, 진단키트만 양호하고 나머지는 시원찮습니다. 시즌 어저께 샀다가 바로 손절했거든요. 그냥 1% 손절 정도. 시장 아니다 싶으면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합니다. 20일보다 60일이 위에 있을 경우, 60일을 넘거나 20일을 뚫고 횡보해야 60일이 내려오나요? 20일보다 60일이 위에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했다 이거죠. 60일 넘거나 20일 뚫고, 아, 어려워, 질문이. 20일보다 60일이 위에 있다는 것은 3개월 이내에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중장기는 위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20일이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오늘 중간에 마우스도 버벅거리고 해서 좀 죄송해서 몇분더 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지는 않기는 할 텐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적당한 수준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시장이 외국인 선물이 5,600개 가까이 매도를 아주 심하게 하면서 매도 폭에 비한다면 뭐큰 폭은 아닙니다. 1% 미만으로 현재 빠지고 있으니까 큰 폭은 아닙니다만, 코스닥도 1.23%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 큰 추세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미국 시장도 아까 마이너스 돌아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승폭 확대하지 못하고 슬슬슬슬 밀리고 있고, 위에 60일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장중에 미국 선물 반등 강하게 하는지, 외국인 선물이 매도 폭 잦아드는지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식 오늘 내일만 열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고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됩니다. 시장과 맞짱 떨려 하지 마시고 시장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아, 시장에 안 가려는가 보다. 그렇게 순응하고 위험 관리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공유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장 마치고 마감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